그러니까 양 코너로 지금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루 그리고 홈플레이트 마지막으로 1루까지. 그러니까 만루 상황에서 나한테 공이 오면 예.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황정현 타구를 멀리 보냅니다. 준규 선수가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박현석. 야, 이 박현석 선수의 수비. 어 정말 좋은 수비가 나왔죠. 네. 승패를 떠나서 아 양쪽 팀 모두 수비를 잘합니다. 그렇죠. 박현서 선수가 지금 굉장한 또 수비를 보여줬어요. 한 20m 이상 움직이는 그런 공이었는데요. 움직이면서 잡았기 때문에 그럼요. 타이밍이 정말 좋았죠.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 점프가 좋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른쪽의 글러브를 만약에 끼었다면 왼쪽에 글러브를 끼었다면 잡기 어려운 공이었죠. 그렇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예. 오른손으로 넘어가는 공. 아, 수비 좋았어요. 예. 박현서. 자, 원거리를 이동하면서 높은 공을 잘 잡았던 박현서 중견수였고요.